자, 지금까지 김태수 대표와 함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고 넘어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신들과 연결될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외신 네컷 열어주시죠. 네, 오늘 네 가지 외신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골드만삭스 ASML의 실적 나왔고요. UBS에서는 연말에 어떻게 하반기 증시가 나올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 이둘 사이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외신 골드만삭스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죠. 열어주시죠. 먼저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실적 발표였고요. 골드만삭스 등 은행 실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은행주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과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보여주는 실적을 간밤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 숫자부터 함께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2023년 3분기에 약 20억 달러에서 약 30억 달러로 증가. 투자 은행 수수료는 기업들이 더 많은 부채와 주식을 발행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개선되는 매크로 환경에서 골드만삭스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주들에게 성과를 잘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해준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2년간의 딜 가뭄이 끝나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에는 더 많은 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은행들이 호실적을 공개하다 보니 국내 금융주들도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기대감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집중이 되는데요. 웰스파고의 투자은행 수수료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분기에 37% 증가했고요. JP모건은 31%,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8%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은행 금융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내 은행주들한테도 호재가 될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호재가 나왔습니다. 외신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로이터 기사입니다. UBS에서 연말 전망을 꽤 밝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목표치를 5,600에서 이제는 5,8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S&P 500이 6,400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로이터 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연말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의 성장, 거시적인 경제 호조, 그리고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종전에 5,600포인트에서 5,850포인트로 올려 잡은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 목표치를 종전에 6,000에서 6,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저금리 환경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저금리는 주식시장을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AI 수혜주와 우량주를 추천한다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섹터들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쁜 분위기에 기여하는 소식이 될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ASML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ASML의 실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그대로 이날은 반도체 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마감가는 마이너스 4% 넘게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ASML이 쇼크를 받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CNBC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날 ASML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죠. 이번 주 많이들 반도체 시장의 색다른 분위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암울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실적이 오늘 공개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적 발표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체 웹사이트에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나온 김에 어차피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적 전망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날 ASML은 주가가 무려 16%나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분기 ASML 반도체 생산 장비 주문이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절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 역시 어둡다라는 평가를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 ASML CEO는 반도체 경기 회복은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더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 중국을 꼽았습니다. 대중 수출 규제 때문이겠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ASML의 이 저조한 실적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다만 AI 부문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이 예상돼 한시름 덜었다라는 평가에서는 우리가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은 급락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전문가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시죠. 다음은 분위기 전환으로 정치적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CNN의 이야기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초박빙 상태입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리스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대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가 치열합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결과 함께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듯이 MBC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딱 3주 남은 지금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48대 48로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베팅 사이트에서는 지난주부터 트럼프의 승리를 조금씩 높게 점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겠죠. 통계학자이자 대선 여론조사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는 최근에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아직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 물론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선 결과를 어느 한쪽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블룸버그가 미국 경제학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보는 것은 바로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예산 적자는 앞으로 4년간 평균 약 3천조 원, 해리스는 2천조 원이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둘 중 누가 선거에서 이겨도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은 비슷하되 경제 전반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경제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더 그쪽에 힘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외신 한번 뜨겁게 살펴봤는데요. 이와 연결해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도체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어느 곳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우리 국내장과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사실 미국 시장은 반도체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사상 최고치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와 S&P는 1% 미만 0.7%대의 그런 하락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잘 버티는 모습들보다는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호실적이 나왔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주주하는 기대감들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가의 상승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은 분위기가 나올 때에도 크게 상승을 못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이 아직 부진할 수도 있다. 실적이 이번에도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죠. 전망도 여전히 물음표가 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ASML에 대해 이 실적 발표가 하루 앞당겨지는 착오가 있긴 했지만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만 반도체, DRAM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부진했죠. 향후에 대한 전망이 부진했고 이번에 나온 실적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AI는 괜찮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SK하이닉스도 사실 피해갈 수가 없죠. HBM의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메모리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메모리 비중이 훨씬 더 높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ASML에 대한 영향력, 직격탄은 국내 증시의 은행주들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은행주는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이었고 반도체는 이제 수습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로 따졌을 때는 약간 보합권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HBM을 제외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이 내용들이 발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 직격탄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주, 은행주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때 반도체는 오늘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UBS는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AI 수혜주 그리고 우량주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이 UBS 같은 경우는 전망을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했죠. 이 UBS의 전망,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사실 금년에 미국이 가장 부러웠던 이유는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근처도 못 갔죠. 근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만 40번을 넘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UBS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기보다는 경기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유동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반도체는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ML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AI가 좋죠. AI가 좋다라는 데는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좋다. 지금 미국 주가에서 반도체가 많이 오른 이유는 메모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보다는 AI가 좋고 그러면서 HBM이 잘 팔린다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HBM에 대한 부분들, AI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 풀리죠.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동결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덜 됐을 뿐이지 분명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금리 인하는 속도의 문제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풀립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에 대한 수혜를 미국 증시는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지표도 사실 굉장히 연착륙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 실적 전망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동성이 결국은 국내로 넘어올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국내로 미국에 있는 외국 자금들이 국내로 넘어올 때 국내 증시도 이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만큼 하반기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